질 건강에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얘를 먹다가 안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이거를 느끼더라고요. 얘가 진짜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월경도 되게 규칙적으로 바뀌고 생리 전 증후군도 엄청 덜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와이존 케어 중에서도 냄새가 너무 고민이, 냄새 케어에 완전 효과적이었어요. 소중이가 정말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너무 편해요. 이 부분이 내 가랑이에 딱 맞게 한 번 더 밴딩을 딱 조여주다 보니까 진짜 생리가 새어나온다거나 그런 일이 진짜 없어서 얘가 진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제가 이렇게 잠옷도 입고 와줬고 좀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공유한 적 없었던, 근데 제가 화장품만큼이나 정말 정말 많이 챙기고 있는 그런 꿀템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진짜 평소에 Y존이 되게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고 진짜 챙겨 먹고 있는 것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류의 꿀템들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리통도 진짜 너무너무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염이나 질염도 되게 되게 잘 왔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청결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평소에 챙겨 먹는 그런 영양제들도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속옷들 그런 것들도 진짜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바꾸고 나서 이제는 진짜 질염이나 방광염이나 이런 게 1도 없거든요. 물론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청결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모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볍게 추천드리고 시작할 제품은 엘레나의 진류상균인데요. 요거는 사실 진짜 유명한 템이잖아요. 제가 항상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 화장실에 이 엘레나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알게 됐다가 제 친구가 공고를 해가지고 진짜 좋은가 보다 해서 제가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 진류상균이거든요. 사실 진류상균은 여러분 특정 제품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아침에 자동적으로 먹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제품을 먹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쪼그매가지고 먹을 때 엄청 엄청 편안해요. 목 넘김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통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어디 여행에 갈 때나 좀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챙겨 다니기에도 되게 간편해가지고 너무 좋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최다 인체 시험이 완료된 그런 영양제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로 질염 현상 개선, 질염 현상 재발률 감소랑 먹었을 때 생식기에서 유산균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생식기까지 잘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리고 질 내 균총의 정상적 회복 막 이런 것도 결과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으니까 뭔가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도 엄청 강해요. 그리고 얘가 또 캡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딱 섭취를 했을 때 내 위에서 바로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를 지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내 질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먹자마자 이런 효과를 확 체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얘를 먹다가 안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이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류상균들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그냥 무조건 챙겨 드시는 게 좋고 특히나 배변 활동이 좀 어렵고 질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질염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 비타슈넬의 이노시톨이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 보다가 반채영님 공구로 이제 구매를 해서 먹어보게 됐어요. 요 이노시톨이 어디에 좋냐면 신체 내 생리 기능을 원활하게 조절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월경 전 증후군, 불규칙한 월경, 난자의 질 개선에 효과가 되게 좋은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게 나도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요 이노시톨이랑 여기 같이 판매했던 바이탈업 그거랑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먹어보게 됐는데 이노시톨은 여자가 먹고 바이탈업은 남자가 먹으면 아기가 되게 잘 생긴대요. 범위가 이제 챙겨 먹고 이런 걸 못해가지고 저만 이제 이 이노시톨을 꾸준히 챙겨 먹게 됐었어요. 근데 얘가 진짜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진짜 월경도 되게 규칙적으로 바뀌고 생리 전 증후군도 엄청 덜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역시나 먹다가 안 먹으면 그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안 먹으니까 그 다음 달에 생리통이 미친 듯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생리통이 정말 심해요. 20대 초반 때는 응급실에도
좀 몇 번 갔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그 정도로 생리통이 정말 심한데 이거를 챙겨 먹었을 때는 진짜 그 생리통도 조금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노시톨은 저처럼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생리가 조금 불규칙하다 하시는 분들이 드셔도 효과가 너무 좋지만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특히나 비타슈넬 이노시톨 제품은 독일 제품이에요. 근데 원래 독일 영양제들이 함량이 한국 거보다 조금 세고 더 높아서 엄청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완전 독일산 프리미엄 이노시톨이에요. 요즘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는 일도 많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배달 음식들을 먹는 게 되게 잦잖아요. 그래서 질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달고 살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진짜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요 이노시톨은 진짜 꼭 같이 섭취하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얘가 제가 또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가루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먹기가 되게 편하고 분말 형태로 된 영양제들은 먹었을 때 좀 쌉쌀하거나 좀 역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먹었을 때 진짜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나요. 오렌지랑 복숭아 맛이 나서 그냥 입에 다 털어넣고 물만 마셔도 진짜 부드럽게 다 가루가 녹고 부담스럽지 않게 섭취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짜잔! 요 바솔의 이너밸런싱 포밍워시인데요. 요거는 제가 쓰던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 안에가 벌써 요만큼 줄어있어요. 요 제품은 진짜 머나먼 옛날 재윤님이 마켓하시던 시절부터 제가 진짜 꾸준히 내돈내산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사실 여성 청결제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진짜 이것저것 정말 다 써봤거든요. 물론 모든 제품들이 다 좋기는 했지만 요 바솔 제품이 특히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무향인데 엄청 순해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 믿고 쓰는 느낌이 완전 많이 들고 제가 소중이가 정말 예민하거든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관리를 하기 전에는 약간 냄새도 나고 정말 방광염, 질염도 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순한 제품들로 관리를 하고 이너뷰티를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예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Y존 관리템들이 다 중요하지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씻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로바로 효과가 느껴졌던 게 요 씻어내는 거. 이 씻어내는 거는 한 번만 안 씻어도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얼굴도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듯이 소중이도 클렌징이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바디워시나 좀 세정력이 강한 워시로 씻어내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소중이가 조금 가렵다거나 냄새가 날수록 우리 피부의 pH 농도랑 비슷한 순한 제품들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요 바솔 워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게 향도 아예 안 나고 너무 순하다 보니까 이걸 쓰면서 효과가 좋을까 싶었는데 씻고 나왔을 때 소중이가 완전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가 요 바솔 워시는 특히나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소중이 냄새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바솔 워시에 천연유래 티트리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산뜻한 느낌이 들면서 좀 향료 없이도 냄새 케어에 완전 효과적이었어요. 소중이에서 자꾸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바솔 워시 진짜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다가 주요 유해 성분도 무첨가고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여성 청결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얘가 거품이 엄청 풍성해요. 거품이 진짜 부드럽고 쫀쫀하거든요. 우리 Y존을 세정을 할 때도 물리적인 자극이 가지 않아서 가볍게 세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거품을 쭉 짠 다음에 우리 소중이를 앞방향에서 뒷방향으로 세정을 해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바설 청결제가 진짜 워낙에 순하고 또 티트리 오일도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얼굴에 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써봤거든요. 웬만한 아침 세안용 폼보다 좋았어요. 이게 진짜 성분 자체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pH 농도도 우리 피부랑 완전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아침 세안용으로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세요. 이게 불필요한 유분기만 싹 걷어주면서 티트리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챙겨 다녀주면서 메이크업 안 한 날에는 이걸로 Y존 한번 씻어주고 그리고 얼굴에 세안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강추드려요, 진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바솔 워시를 이번에 진짜 저렴하게 득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1+1 듀오 기획 세트로 25%나 할인된 가격에
분들에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진짜 Y존 케어 중에서도 냄새가 너무 고민이다. 그리고 나는 청결제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에 한번 구매해보셔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솔 이너밸런싱 페미닌 티슈예요. 요거는 제가 이 청결제만큼이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찐으로 살회질 높아지는 Y존 케어템이거든요? 나는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생리 때문에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너밸런싱 워시랑 동일한 성분이에요. 생리할 때 외출하면 특히나 약간 소중이 찝찝하티 완전 난리 나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싹 닦아주면 극락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방에 그냥 한 장씩 두 장씩 쏙쏙 넣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냥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놔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될 일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엄청 넉넉하고 엄청 도톰하거든요? 진짜 이거 한 장으로도 생리혈 묻어남 없이 정말 깨끗하게 닦이고 이게 또 얇고 크기가 작다 보면 이거를 한두 장씩 꺼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낭비할 일이 없어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물에 잘 녹는 원단이에요. 닦아서 써주고 그냥 변기에다가 넣어서 딱 처리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 특유의 생리 냄새를 제가 못 견뎌 하거든요? 그럴 때 밖에서 그냥 이거 한번 써주면 그 냄새도 싹 잡히고 얘가 또 워시랑 같은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썼을 때 소중이가 정말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생리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배란기 되면은 분비물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이런 찝찝한 분비물들이 정말 산뜻하게 닦여서 꼭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분비물이 없을 때도 데일리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Y존 티슈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써보다 보면은 좀 미끌미끌 거리는 티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밖에서 그냥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써줄 때 완전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날개형 팬티 라이너인데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생리가 딱 끝나거나 생리 직전이 되면은 분비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생리대 차기에는 답답하고 좀 생리대도 너무 아깝고 요 팬티 라이너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활동하는 것도 많고 다리도 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팬티 라이너를 쓰면은 진짜 아침에 붙이면 점심쯤 팬티 라이너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뒤로 가 있고 이렇게 막 꼬아져 있고 막 떨어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개형 팬티 라이너는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는데 그러다가 찾은 게 요거 두 개예요. 제가 또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요것도 새 제품으로 이렇게 사왔거든요? 예지미인 날개형 롱 팬티 라이너는 올리브영에서 팔아요. 그리고 춤추는 고래는 유명한데 올리브영에서 안 팔더라고요. 얘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중에 이 날개형 팬티 라이너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찾고 찾다가 정착한 제품들이 딱 요거 두 개거든요. 둘 다 동일하게 18cm고 사실 크게 차이도 없긴 해요. 근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요 예지라인 팬티 라이너는 생리 전후로 써주고 요 춤추는 고래는 그냥 막 평소에 분비물 많이 나올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예지미인께 조금 더 도톰하고 샘 방지도 조금 더 잘 올라와 있는 편이어서 생리 끝나고 그런 분비물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춤추는 고래는 살짝 조금 산뜻한 티트리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분비물 향을 조금 더 감춰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착용을 했을 때 이 춤추는 고래께 조금 더 순면 느낌이 많이 나긴 했거든요. 순면은 오래 차고 있으면 땀이 나고 이랬을 때 조금 이 보풀기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산뜻했던 거는 예지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두 개 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너무너무너무 강추드리고 싶은 요 사각 팬티. 사각 팬티를 입었을 때 진짜 좋은 점은 Y존이 절대 안 끼고요. 얘가 오히려 심리스 팬티를 입는 것보다 바지를 입었을 때 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치마 같은 걸 입을 때 무조건 이 사각 팬티를 입어주는 편이거든요. 꽉 끼는 팬티를 입으면 질 통풍이 안 되고 압박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질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사각 팬티를 입으면 아무래도 이게 끼임이 없다 보니까 순환도 되게 잘 되면서 통풍도 조금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 진짜 여러분 사각 팬티에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 보고 이것저것 다 사봤는데 찐 만족했었던 사각 팬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라이킨 브랜드의
사각 팬티인데 진짜 오래 입었어요. 여기 보풀 보여요 지금. 보이죠? 이 사용감. 한 3년 입은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엄청 원단이 얇아요. 얇은데 되게 잘 늘어나고 제가 3년째 입고 있는데도 여기에 뭐가 나간다거나 찢어진다거나 이런 게 진짜 1도 없어요, 진짜. 얘는 얇아가지고 제가 막 여름에 솔직히 막 생리하고 이럴 때 찝찝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꽉 끼는 팬티까지 입고 생리대까지 차면 짜증나거든요. 진짜 너무 열받거든요. 이렇게 딱 생리대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딱 날개 끼워주고 생리대 착용하면 살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이 사각 팬티 입고 생리대 차면 샌다거나 그럴 일이 없어서 생리 끝날 때쯤에 이렇게 딱 팬티 라이너 붙여주면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생리 끝나는 거 티 1도 안 나고 진짜 너무 편해요. 나 너무 편해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라는 말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사계절 다 너무 잘 입어줬던 사각 팬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는 여기 이건 좀 커요. 이건 진짜 커요.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입어서 지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제가 찾아가지고 적어놓을게요. 이것도 제가 정말 뻥빠지게 잘 입고 있는 사각 팬티인데 얘는 한 2년 가까이 입은 것 같아요. 1, 2년? 근데 얘도 입으면서 해진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라이키는 조금 이렇게 흐물흐물 얇은 재질이면 얘는 조금 더 도톰하고 탄탄해서 완전 편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바디를 탁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팬티 추천드리고 이렇게 라이킨이랑 길이감도 비교를 해보면 라이킨보다 길이감이 조금 더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킨은 딱 골반 위까지 올라오는 느낌이면 얘는 딱 하이웨스트처럼 배꼽까지 올라와요.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안정적이고 대신 단점은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얘가 위에 살짝 보일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품도 이렇게 안에 생리대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뭔가 도톰해서 그런지 여름에 입으면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고 대신에 집에서 입었을 때 완전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막 이것만 입고 돌아다니기에도 너무너무 편해요. 완전 강추. 진짜 사각 팬티 안 입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입어보세요. 진짜 사각 팬티를 한번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꽉 끼는 막 레이스 팬티 막 이런 거 안 입게 돼,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는 오버나이트. 지금 제가 써본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많죠? 입는 오버나이트가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던 입는 오버나이트 중에 제일 편한 것들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저도 생리통이 심하다 보니까 생리의 양도 진짜 많은 편인데 이 생리대 대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입는 오버나이트를 하나 입고 하나 챙기고 바솔에 이너티슈를 하나 딱 챙겨 나가면 진짜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정말 정말 개운하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너무 만족했었던 리버티 입는 오버나이트. 이것도 순면이고 저는 중형은 조금 꽉 껴가지고 그냥 외출할 때 주로 중형을 입는 편이고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대형을 입어요. 얘는 속옷 사이즈 95부터 105까지래요. 지금 뜯기 조금 아깝지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리버티 입는 오버나이트는 일단 원단이 엄청 가볍고 정말 얇아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뭔가 땀이 찬다거나 이랬을 때 답답한 느낌이 확연히 적고 그리고 또 이 엉덩이 부분에 샘물 좀 방지해줄 수 있게 이렇게 셔링 잡혀있거든요. 외출복 안에다가 입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핏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샘 걱정을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뭐 대부분의 입는 오버나이트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허리 부분에도 딱 맞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셔링이 들어가 있고 밖에서 이거를 쓸 때는 이 옆부분을 이렇게 탁 뜯으면 이게 뜯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팬티처럼 막 벗어가지고 버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제가 다른 브랜드 거를 입었을 때는 엄청 엉덩이가 넓은데 엉덩이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좀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 입는 오버나이트를 입었는데 똥꼬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리버티 거는 이 셔링대로 엉덩이가 딱 잡혀 있어서 엉덩이가 말려 들어간다거나 그런 느낌이 진짜 안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좋아요. 완전 강추. 그리고 제가 이 템포 것도 써봤는데 약간 템포께 조금 엉덩이에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보풀이 많이 일어나고 좀 답답한 그런 원단이에요. 근데 좋은 거는 이렇게 앞뒤 구분할 수 있게 글자가 써져 있고 얘도 근데 셔링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얘는 왜 말려 들어갈까? 내 그날 엉덩이의 상태에 따라 다른가? 약간 리버티 거는 허리 잡아주는 부분의 셔링이나 엉덩이 부분의 셔링이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면은 얘는 조금 헐랭헐랭해요. 그래서
장점은 엄청 편하다. 그리고 얘가 좀 도톰하다 보니까 좀 생리도 흡수를 되게 잘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대신에 얘가 좀 도톰해서 오히려 약간 외출시 입었을 때는 엄청 땀 차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이트에 입는 오버나이트 요거는 진짜 커요. 약간 빅사이즈이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얘는 요 양쪽에 있는 요런 원단들이 엄청 얇고 요 중간에 생리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 도톰해요. 그래가지고 오버나이트 특유의 이 깎이는 느낌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크릿데이 블랙 입는 오버나이트. 얘는 약간 특이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중형이랑 대형이랑 나뉘었다면 얘는 그냥 중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사이즈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80부터 105 사이즈까지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얘가 쿠팡에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얘도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얘도 원단 자체가 막 엄청 두껍지는 않은데 흡수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제 취향은 리버티처럼 잡아주는 거기는 한데 가끔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는 저도 좀 헐레벌레한 게 입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착용을 해주는 그런 오버나이트입니다. 얘도 허리가 약간 이렇게 되게 얇고 헐랭헐랭한데 탄탄한 그런 원단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좀 착용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좀 장점이 있다면 이 내 소중이를 받쳐주는 이 생리 대부분 이 부분 진짜 넓어요. 그래가지고 걱정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넓이고 진짜 큰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샘방지로 한 번 더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내 가랑이에 딱 맞게 한 번 더 밴딩을 딱 조여주다 보니까 진짜 생리가 새어나온다거나 그런 일이 진짜 없어서 얘가 진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엉덩이 셔링도 불편하고 딱 조여지는 것도 불편한데 대신에 생리 새는 게 너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기 이게 완전 꿀팁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요거는 이제 이너 퍼퓸이라고 하는 건데 라라로즈데이의 이너 퍼퓸이에요. 제가 많은 종류의 이너 퍼퓸을 써봤는데 얘네가 향이 제일 괜찮고 활용도도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그냥 평소에 내 Y존의 그 냄새가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쓰는 방법 완전 간단해요. 이렇게 내 팬티 있죠? 소중이가 닿는 팬티 요 부분에다가 떨어뜨려주면 돼요. 이렇게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이게 오일이 흡수가 되면서 이 향이 싹 퍼져요. 근데 제가 써봤던 것들은 뭔가 뿌려주면 향이 그냥 여기에서만 머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라라로즈데이가 내 몸에서 나는 듯한 향까지 그렇게 퍼지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막 성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전 완료된 제품이고 5대 유해물질도 불검출됐고 그리고 또 천연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니까 더 믿고 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이너 퍼퓸들은 썼을 때 조금 짜치는 향이 났는데 얘네들은 진짜 고급진 그런 향이 나서 향수를 뿌리고 바디워시나 바디로션을 좋은 걸 바른 듯한 그런 향? 그래서 냄새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평소에도 Y존 케어를 하고 싶고 Y존에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Y존이 너무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를 꼭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일랑일랑이랑 로즈. 그래서 저는 가끔 약간 향수 뿌리기 귀찮거나 이러면 그냥 이거 팬티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고 그냥 제 몸에도 향수처럼 이렇게 써주는 편인데 좀 이런 손목이나 귀에다가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향수 뿌린 것처럼 진짜 좋은 향이 완전 진동을 해, 진짜. 제가 원래 일랑일랑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디퓨저, 그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라라로즈데이 일랑일랑은 좀 디퓨저 향보다는 조금 더 비누 향에 가까운 향이에요. 그리고 라라로즈데이 이 로즈 향은 시중에 있는 그런 로즈 향들보다는 조금 더 딥한 느낌의 로즈 향이에요.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차분한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로즈를 완전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 절대 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Y존 케어템 소개 영상 끝났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거나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